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 제약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0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강동제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 매출이 1조 원 클럽에 들어가는 몇안 되는 K바이오의 한 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바이넥스와 조금은 엮여져 있죠. 이 바이넥스의 10이라고 하는 이 전환사채를 무려 2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이넥스의 주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바이넥스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바이넥스가 물론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떨어진 폭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CB를 가지고 아직 전환을 하기에는 가격 자체가 너무 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위원회 그쪽에도 뭐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바이넥스의 CB 전환 사채를 200억 원이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을 뭔가 바이넥스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보유 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아무리 못 가도 최소 만 원은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강동제약은 이 비타 500 그리고 삼다수 그리고 또 강동 헛개차, 강동 옥수수 수용차, 강동 복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강동제약은 당장 편의점에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들을 현재 팔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이 강동제약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꾸 이 강동제약이 방송한 이후에 뭔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여기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여기 8,1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소폭이지만 어쨌든 간에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여기 앞에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돗물 유충으로 주가를 띄웠었고요. 여기는 이 베타딘 그리고 이쪽에는 히드로코르티손, 그리고 요 자리에서는 포비든 요오드, 즉, 이두 자리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올라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온다. K바이오 1조 원 넘는 기업 11개 중에 당당히 들어간 회사가 바로 강동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체가 A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회사체라고 하는 거는
이 강동제약의 채권의 등급을 말하는 건데요. 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동제약은 창사 이래 단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부채 비율 61%, 당좌 비율 106%, 유보율 903% 정도면 굉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견들이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위로는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BPS만 11,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8,500원, 8,600원 하는 거는 정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회사가 영업이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4%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동제약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된다라고 하면 여성 성욕저하장애 치료제 이 바이리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강동제약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